안녕하세요. 지식 잉글리시 헤일리예요. 이렇게 예쁘고 탁 트인 푸르른 공원에 나오고 그리고 엄마와 아빠와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행복해지고 스트레스 확 풀리는 것 같은데요. Isn't she lovely? Isn't he lovely? 그러고 보니까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Isn't she lovely? Isn't she wonderful?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노래를 듣고 아, 나 이 노래 알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노래의 주인공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른 가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싱그러운 햇살을 받으면서 오늘도 지식 잉글리시 한번 싱그럽게 출발해봐요.
저희가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라는 노래의 뒷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가사만 들었을 때에는 그녀 너무 사랑스럽지 않니?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그녀가 누가 과연 딸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냥 그가 사랑하는 여자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던 거죠. 스티비 원더를 눈이 보이지 않는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딸을 한순간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딸을 한순간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랑하는 딸에 대한 사랑을 노래에 하나씩 담아서 자기가 표현했던 거죠. 자, 웬만한 부모들한테는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럽다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표현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같지 않아요? 우리 예전에 사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영어 표현 배울 때 사과는 예쁘잖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배웠던 표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워. 아빠한테, 스티비 원더한테 그 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럽다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세요? 눈이라는 표현도 들어가고요. apple이라는 표현도 들어갑니다. 자, a daughter is 라고 시작하게 되는데 알고 계신 친구들은 자막으로 확인해 보시면서 한 번 더 복습하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A daughter is the apple of father's eyes. A daughter is the apple of father's eye 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티비 원더의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너는 기껏해야 주전자 손잡이나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스티비 원더의 뒷이야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저희가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죠. You can at most just make handles of kettles. You can at most just make handles of kettles. 자, 같이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At most라는 표현. At most라는 표현은요, 너가 잘해야, 기껏해야 뭐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at most는 기껏해야 너는 이거밖에 안 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You can at most just make handles. make는 만드는 거죠. 핸들을 만드는 건데 어떤 핸들을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주전자의 핸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문장 읽어볼게요. 시작! You can at most just make handles of kettles. You can at most just make handles of kettles. 너는 기껏해야 주전자의 손잡이만 만들 수 있어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준 거죠.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서 성장해왔던 사람이 바로 스티비 원더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왜 사람들이 스티비 원더한테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눌 스티비 원더예요. 지금 스티비 원더는요,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도 굉장히 활발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고요.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팝가수 중에 한 명이 바로 스티비 원더입니다. 그 이 스티비 원더라는 이름은요, 본명이 아니에요. 본명이 아니라 가명이라고 하나요? 활동명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 뒤에 원더가 붙었는지는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너는 주전자 손잡이밖에 못 만들어 기껏해야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세 가지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불리한 사안이 있었는데 첫 번째, 스티비 원더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세 가지 불리한 사람들이 있었다. 첫 번째, 그는 흑인이다. 두 번째, 그는 가난하다. 세 번째, 그는 장님이다. 라는 이 세 가지 불리한 사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현재에 해당된다라는 의미기보단 그때 당시 1950년쯤 그 스티비 원더가 어렸을 때 그때 이제 미국의 전체적인 상황이 인종차별을 많이 당하고 있었던 흑인에 대해서는 안 좋게 봤었잖아요. 그렇고 또 가난했기도 했었고 또 신체적으로 핸디캡도 있었던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때 너는 정말 주전자 핸들이나 만들면 잘 되는 거야. At most라고 얘기했잖아요. 기껏해야 at most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불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는요, 위에 나와 있는 문장도 영어로 만들 거고요. 아래 나와 있는 세 가지 사항들도 영어로 만들 겁니다. 첫 번째, 위에 나와 있는 문장 먼저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Stevie Wonder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세 가지 불리한 사항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Stevie Wonder는 뭐뭐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 가지 불리한 사항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라고 나와 있죠. 자, 세 가지 불리하다, 불리한, 이 불리한 사안, 이게 영어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라는 거 얘기하는 거는 비해는 누군가와 맞아요.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를 키포인트로 잡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불리한 사항, 그리고 뭐뭐에 비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교할 땐 어떤 단어를 쓸까? 짠! 같이 먼저 읽어봐요. 시작! Stevie Wonder had three disadvantages compared to others. Stevie Wonder had three disadvantages compared to others. 여러분들 혼자. Okay, very well. 잘하셨습니다. Stevie Wonder는 had,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세 가지 disadvantage. 여긴 발음 좀 주의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Disadvantage. Disadvantage. 바로 불리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말은 advantage가 되는 거겠죠? 이점, 뭐 이로운이라는 의미로서 advantage, 그리고 불리한 사안은 disadvantage.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반대말까지 함께 학습해주시면 돼요. 이 dis라는 접두사가 붙으면서 advantage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변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누구누구에 비해 비교할 때는요, 우리가 비교하다, compare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compare. compare. 그래서 compared to 누구와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세 가지 불리한 사항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Stevie Wonder had three disadvantages compared to others. Stevie Wonder had three disadvantages compared to others.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세 가지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그 문장을 영작하는데 어렵다기보다는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영어로 딱딱딱 생각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는 흑인이다. He was black. He was black.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는 가난하다. 가난하다가 영어로 뭘까요? Rich는 부자다. 반대말이죠. Poor. He was poor. He was poor. 그 다음 세 번째. 또 그는 장님이었죠. 저희 장님이다 라는 표현과 관련된 표현 학습한 적 있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deaf라고 이야기하고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blind. 같이 읽어봐요. He was blind. He was blind. 이렇게 여러분들이 1번, 2번까지 잘 해결했는데 3번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 표현 다시 한 번만 꼭 체크해주세요. 장님은 영어로 blind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blin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커튼, 그 종류 중에 블라인드잖아요. 블라인드 딱 치면 어떻게 되죠? 앞이 안 보이죠? 하, 그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그죠? 자, 세 가지 사항 영어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Stevie Wonder had three disadvantages compared to others. First, he was black. Second, he was poor. Third, he was blind. One more time. Stevie Wonder had three of the disadvantages compared to others. First, he was black. Second, he was poor. And third, he was blind.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불리한 사안도 있었는데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아니라 그가 태어날 때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조금 안 좋게 태어났어요. 그는요, 태어날 때 저체중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표현이 바로 저체중아라는 표현입니다. Infant는 갓난아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low birth weight은 태어날 때부터 체중이 낮은 아기로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He was born as a low birth weight infant. He was born as a low birth weight infant. 여러분들 혼자.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태어날 때 너무 몸무게가 안 나가서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는데 그때 산소가 너무 과다로 공급이 돼서 그래서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해서 시력을 잃었는데 그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활동할 때 쓰는 가명이 스티비 원더라고 이름을 불리우는데요. 그가 자기 가명에 원더, 뭐 기적, 아름다움 이런 의미가 들어간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그를 Little Wonder라고 불렀습니다. People called him a little wonder. 한 번 더. People called him a little wonder. 사람들은 그를 작은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냐고 하면은요. 그는 12살 때 라이브로 녹음한 Fingertips라는 그 앨범을 발매를 했었는데 그 앨범이 빌보드 차트 1위에 탁 올라간 거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People said he had three disadvantages. 세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First, he was black. Second, he was poor. And third, he was blind. 세 가지 안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But he was a little wonder. 그는 작은 기적이었어요. 왜냐면은 그가 딱 앨범 발매하니까 앨범이 막 잘 팔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남았던 것도 기적이지만 그런 기적을 읽어냈다라고 해서 어릴 때 별명이 Little Wonder이었고요. 나중에 이것은 그게 가명으로서 Stevie Wonder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 두 문장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He was born as a low birth weight infant. People called him a little wonder. 한 번 더. He was born as a low birth weight infant. People called him a little wonder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한테 작은 기적이라고 불렸는데요. 그는 가수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노래들이 숨겨져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 질문 영어로 한번 바꿔본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How many songs are hidden in our lives? How many songs are hidden in our lives? 라고 질문을 하죠. How many, 얼마나 많은 노래가 숨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 히든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왜 예전에 그 인기 많았던 그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때도 히든 뭐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숨겨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hide, hidden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한번 외워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 문장 통째로 외우시면 이 의미를 더 잘 외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 예문이 들어간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많은 노래들이 우리의 인생에 숨겨져 있는지 궁금해했던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How many songs are hidden in our lives? How many songs are hidden in our lives? 한 번 더 여러분들 혼자. Okay, good. 이 hidden이라는 단어는 발음하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Hidden, hidden. 좀 이렇게 발음 이렇게 한다는 느낌으로 hidden. 그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읽어주시면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체크. How many songs are hidden in our lives? How many songs are hidden in our lives? So he asked himself a question. How many lives are hidden in our lives? How many songs are hidden in our lives?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정답을 찾아냅니다. 자, 근데 우리의 가슴을 좀 더 아프게 했던 말은 또 이 말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누군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흑인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라는 이 말인데요. 물론 we know that he's blind, right? 그가 장님이라는 걸 알았지만 굳이 알지 않아도 됐던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everybody was discouraging him. 모든 사람들이 그를 막 비난하고 용기를 못 갖게 자꾸 비판했어요.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죠? 이 사실이 제가 이제 영상을 봤을 때 조금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 사실 영어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먼저 읽어봐요. 시작! I would have never known I'm black if somebody had not told me about it. 여러분들 혼자.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나는 몰랐었을 겁니다 라는 거죠. Would have never known. 절대 몰랐을 거래요. 뭘 몰랐을 건데? I'm black. 내가 흑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거야. 뭐뭐 했더라면? 만약 somebody had not told me. 그 어떤 사람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나한테 그것에 대해서 내가 흑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About it. It는 I'm black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많이 배우죠? 가정법, 과거 완료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배우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문장이 이렇게 영어로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학습하셨습니다. 매번 수업 시간에 특히 영어 문법 시간 너무 지겹잖아요. 내가 그냥 무조건 가정법 과거 완료 막 외우다 보면은 도대체 영어 시제도 어렵고 이거 언제 쓰는 거지? 이럴 때 쓴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문장을 통째로 외워두시면은요. 문장 통째로 외우는 거 그리고 쉬워요. 저희가 지금 계속 같이 읽을 거거든요. 이렇게 통째로 외워두시면은요. 좀 더 영어의 친숙함도 향상될 거고요. 여러분들 영어 실력도 여기에서 이만큼 쑥! 향상할 거예요. 좀 화면에 가는데 이만큼 화면 끝까지 이만큼 향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저랑 같이 딱 세 번만 읽어봐요. 시작! I would have never known I'm black if somebody had not told me about it. I would have never known I'm black if somebody had not told me about it. 여러분들 혼자 오케이, okay, 굿. 그래서 그 스티비 원더의 어머니는요, 어쨌든 자기 아들이 굉장히 힘든 역경을 겪고 있었잖아요. 앞이 안 보였어요. 모든 시도를 한 거죠. 그를 데리고 가보지 않은 병원이 없었어요. 라고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엄마의 이야기를 두 문장으로 한번 해봐요. 어머니는 모든 시도를 했다. 그녀는 그를 데리고 모든 병원에 다녔다. 라는 이 두 문장을요, 저희가 영어로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어머니는 모든 시도를 했다. 라는 문장 먼저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머니는 했다. 뭘 했대요? 모든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시도. 우리 시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try 라고 합니다. 자, 같이 영어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먼저 읽어봐요. 시작! Mother tried everything. Mother tried everything. 여러분 혼자? 자, 잘하셨습니다. 한국말로 표현할 때는 어머니는 모든 시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되니까 그럴 땐 조금 허무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복잡할 줄 알았는데 다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의 조합이 문장으로 딱 나와서 같은 의미를 전달하니까 영작의 부담감도 조금 줄어드실 거예요. 우리가 한글 문장을 바꾸려고 했을 때 뭔가 이 시도에 뭐 내가 try 한다라는 거에 좀 다른 의미가 있을 걸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 단어들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작의 부담을 조금 줄이세요. Mother tried everything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시도를 했는지 두 번째 문장에서 나오죠? 그녀는 그를 데리고 모든 병원에 다녔다고 합니다. 병원은 영어로 오랜만에 나온 단어네요. Hospital. 저 영어 처음 배울 때 뭐 apple, hospital, banana 이런 거 많이 배우죠? 그 영어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Hospital.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바로 보여드릴 텐데 미국에서는 그런 hospital이라는 공간을요 진짜 큰 병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어요. 사실 스티비 원더의 엄마가 어떤 병원을 다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나 오늘 우리가 이제 미묘하게 아프잖아요. 몸살이 있거나 잠깐 아플 때 나 오늘 병원 가야 돼 라고 한국말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I have to go to the hospital 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듣는 화자 상대가 조금 놀랄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hospital은 정말 완전 심각한 병에 걸려서 막 수술까지 해야 될 때 그때 이제 hospital을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개념이 이렇게 세분화돼서 단어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병원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미국에서는요 hospital이라고 얘기하면은 진짜 큰 병이 있을 때 가는 거고요. 그런 거 말고 감기 몸살 걸렸을 때 가는 거는요 그냥 I have to go see a doctor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이 좀 다르다라는 거는 그냥 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저희가 여기에서는 그냥 문장 그대로 병원을 다녔다 라는 이 문장 그대로 영어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다녔다. 그를 데리고 어디 갔어요? 모든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자,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She took him to all the hospitals. She took him to all the hospitals. 여러분들 혼자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저희가 만들었던 문장 두 개 같이 연속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Mother tried everything. She took him to all the hospitals. Mother tried everything. She took him to all the hospitals. 여러분들 혼자.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읽으실 때 hospital 괜찮은데 저희 매번 하는 거 있잖아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T라는 발음이 나오면요. 그 발음은 조금 약화된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학습했죠. Hospitals라고 해도 사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좀 더 부드럽게 발음하기 위해서는 Hospitals. Hospitals 이렇게 발음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발음 이야기할 때 조금 조심스러운 이유가 미국 L 기준으로 뒀을 때 이게 hospital이라고 발음이 되는 거지 다른 나라에 갔을 때 hospital이라고 발음 안 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는 미국이라는 특정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단어가 hospital로 소리 나는 거지 뭐 영국의 다른 지역에는 뭐 hospitals라고 이야기하는지는 저도 모르고 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어를 발음하는 법칙은 사실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많이 쓰니까 거기서 많이 발음은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영국에서는 이런 발음과 액센트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미국식 발음에 그 나를 틀을 맞추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그 생활에 왔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익숙한 거지 너무 모든 걸 미국식 발음에 맞추고 미국식 발음이 우월한 발음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알았죠? 다시 한번 She took him to all the hospitals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럴 때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정말 내가 왜 너한테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했겠고 엄마도 지쳤고 또 스티비 원더도 병원에 자꾸 다니면서 지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는 긍정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눈 먼 것을 장애가 아니다라고 오히려 어머니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이 문장도 저희가 영어로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먼저 읽어봐요. 시작! I consoled her saying being blind is not a handicap. 한번 더. I consoled her saying being blind is not a handicap. 여러분들 혼자. 오케이, good.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단어 한번 볼게요. console. console. 바로 위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문장 보겠습니다. 나는 위로했습니다. 그녀를 위로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Being blind, 눈이 먼다는 것은, 내가 장님이라는 것은 is not a handicap, 장애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Not a handicap, 장애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봐요. 시작! I consoled her saying being blind is not a handicap. I consoled her saying being blind is not a handicap. Okay,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라고 얘기했대요. 자, 저희가 이 문장을요,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 여러분 차이점 보이세요? 여기 지금 gonna라고 써 있고, 여기는 going to라고 써 있고, 여기는 alright라고 써 있고, 여기는 alright라고 써 있습니다. 아래 게 문법적으로 맞은 걸까요? 아래 게 문법적으로 맞은 걸까요? 위에 게 문법적으로 맞은 걸까요? 아래 게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요즘 영어를 막 쓰는 사람, 특히 우리나라도 그게 문제잖아요. 채팅을 많이 하면서 자꾸 언어 파괴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gonna라는 걸 노래 가사나 노래 제목에서 많이 보니까 아, 이게 틀리다 라고 생각 못할 수도 있는데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요건 틀린 표현입니다. 요것도요, 둘 다 가능하지만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아래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채팅할 때 alright 이렇게 줄여서 쓰니까 이게 왠지 맞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얘는 문법적으로는 정확한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은 그냥 일반 생활로 할 때는 상관없어요.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굳이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려고 할 때에는 아래 문장이 맞는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쓸 때는요. Everything's going to be alright 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우리 요거 위에로 읽던 아래로 읽던 상관없으니까 이거 한 번만 이야기하고서 넘어가요. 왜요?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라고 우리가 자꾸 말로써 하면은 정말 괜찮아질 거예요. 자, 두 개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Everything's going to be alright. 한 번 더.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Everything's going to be alright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한테도 얘기하고 어머니를 consult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노래를 부릅니다.